일단 그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4고 5고 초점 여기 있고 초점 여기 있고 얘가 아마 3인가? 맞죠? 여기서 K제곱은 D제곱 빼기 A제곱 해야 되니까 25 빼기 16에서 9, 3이라고. 근데 여기서 P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OP하고 OF 벡터를 OP하고 OF, OF 벡터하고 OP 벡터를 더했는데 1이 더하면 커질 거고 좀 이쯤 가야 되겠네. 이렇게 더하니까 뭔가 모르겠지만 잠깐만 좀 이상하지 않냐? 얘가 4고 얘가 5지. 그래 보니까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 벡터가 얼마다고? 길이가 3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PF 길이 구하래. P가 여기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여기는 OP 더하기 OF로 하지 말고 OP 더하기 빼기 OF 다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OF를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OF 다시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그러므로 요 벡터가 뭐야? 얘라고. 그럼 이 길이가 얼만데? 3이란 것처럼. 그럼 이 길이는 얼마냐 묻는 거잖아, 지금. 거리 합이 얼마로? 10으로 일정하지. 그럼 얘는? 7이라고. 자, 다시, 여기 있는 요 놈을 너무 신경 쓰지 마. 왜냐면 처음부터 3되게 한 게 아니니까. 사실은 요 벡터 대신에 마이너스 2 벡터로 해서 두 개를 더한다는, 뺀다는 얘기네. 요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 구하는 문제로 바뀌니까 결국은 정의 이용하는 문제라고. 이 그림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 길이가 3인데 요것도 3. 3, 7, 다음 게 10이다.